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월급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아버지의 월급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요즘은 월급을 계좌로 바로 이체해주지만 예전에는 서류 봉투 같은 황갈색 봉투에 앞면에는 기본 공제 얼마, 누구 상조회비 얼마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제일 밑에 실제 손에 드는 월급이 얼마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월급을 받으시는 날엔 우리 집은 파티를 했었죠. 통닭 한 마리에 바나나 한 송이. 이 정도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설 속 주인공의 월급날은 좀 다른가 봅니다. 딱 보아하니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월급날에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무영의 월급날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월급날 이무영. 월급날은 기쁘기도 하지만 또한 우울한 날인 것은 어느 졸자 월급쟁이한테나 일반이지만 상권이한테는 더욱 그러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원천과세다, 상조회비다, 친목회비, 무슨 환송회에 무슨 전별금이다. 요리되고 조리되고 나면 3분의 1이나 떨어져 나가는 데다가 양복, 와이셔츠, 심지어 양말까지도 외상이요, 월부로 살아오는 터고 보니 말이 월급날이지 손에 들어오는 것은 3분의 1이 못 되는 수가 많다. 월급날은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수시로 슬쩍 주면 좋잖나? 이런 소리를 하는 친구도 있었다. 외상이고 월부고를 좀 미뤄보자는 수작이었다. 하도 따분하니까 하는 소리였을 것이다. 한 달 죽도록 일을 해서 남의 좋은 일만 한 것 같은 억울함에서이기도 했다. 그런 중에도 상권은 정말 억울했다.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20만 환이나 물어야 했던 것이다. 남의 빚보증하는 자식은 아예 낳지도 말랬다는데 상권은 정에 못 이겨 같은 동료한테 도장 한번 빌려주고 20만 환을 꼬박이 물어야 했다. 상조에 돈을 쓴 것까지도 또 좋았는데 공금 쓴 것이 탈로가 되어 지금 복역 중에 있고 보니 그야말로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기였다. 20만 환뿐이면 또 좋았다. 상조의 돈에는 오부이자가 붙게 마련이었다. 20만 환씩 또 1년을 물어야 했다. 이놈의 월급날 없었으면 좋겠다. 월급 봉투를 때마다 상고는 보지도 않고 북북 찢어버리는 것이 보통이었었다. 2만 환 상조회 윤주식 조. 이런 항목을 보기만 해도 우라가 치민다. 직무수당, 야근비까지 합쳐야만 5만 8천 환밖에 안 되는 월급에서 일금 2만 환이 뚝 떨어져 나가고 보니 우라가 치밀만도 하다. 이 짓을 1년을 해야 한다? 1년 12달을? 1년이란 상권에게 있어서는 영원이나 진배 없었다. 봉투를 받을 때의 울분은 또 둘째다. 월급날이면 반드시 아내의 구박을 받아야 했다. 명색 대학을 다녔으면서도 아내는 어느 편이냐 하면 거센 편이어서 그야말로 구멍 뚫린 창문처럼 마구 짓거려대는 것이다. 누가 알아? 어떤 년 밑에다 쓸어놓고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지 알게 뭐람. 내가 집에만 처박혔으니까 귀도 막고 사는 줄 알지? 어림없어요. 다 듣고 있어. 타이피스트인지 뭔지 하는 년이지 뭐야. 내 그년 그냥 둘 줄 알고 가랑머리를 찢어놓을걸. 아니 저것이 이제 못할 소리가 없잖나. 어이가 없어 하는 말에 아내는 더 기승을 부리며 뭐 서러운 년이 아무렇게나 울지 모양 봐감에 울까? 못할 소린 뭐가 못할 소리야? 정말 찢어진 문풍지다. 이런 끝에는 반드시 욕지거리가 나가고 밥상이 둔갑을 하고 한다. 아내의 발악도 발악이었지만
윤주식에게 대한 화풀이가 아내한테 가던 것이다. 남편이 잘못을 했기로니 잘못을 했거들랑 위로는 못할 망정. 되레 어쩌란 거냐 그래. 나도 공금을 쓰고서 콩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거야 뭐야? 된 소리 안 된 소리 막 퍼부으면서도 자기 자신 억지니라 했다. 자기 잘못을 뒤집어 씌우자니까 자연 생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다. 뭐냐? 그렇게도 나 콩밥 먹이기가 소원이라면 내일 당장 돈 100만 원이나 들고 나오마. 그걸로 실컷 호강도 하고 다이아도 사고 가진 것 다. 누가 당신 보고서 공금 훔쳐내랬어요? 나무의 빚 물구리 하지 말랬지. 어쩌자고 도장을 내준담. 그게 친구지 뭐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말이야. 흥, 알뜰한 친구 많이 가졌구려. 왜 그렇게 정다운 친구 대신 감옥엔 안 갔노? 아니 저게 그냥. 월급날 저녁치고서 좋은 낯으로 부부가 대한 일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다. 이 월급날이 또 온 것이다. 오늘이 월급날이라 생각하니 아침 눈이 뜨일 때부터 상권은 우울했다.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의 그 불쾌도 불쾌였지만 아내와 또 트적여야 할 일을 생각하니 정말 실증이 났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월급날이라는 것을 잊으려 하고 있는데 기어코 아내가 한마디 귀뜸을 해준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세요. 모두 오늘로 미루었어요. 알았어. 밥맛조차 없다. 회사에 나와서도 종일 울적했다. 오늘이 졸리는 날이지? 하면서도 동료들은 역시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상고는 말대꾸도 하기가 싫었다. 월급 생각조차도 하기가 싫었다. 퇴사 시간이 거의 되자 모두들 조바심이다. 아니, 기왕 줄 거 딱 준비했다가 척척 돌려줌 좋잖아. 맨 제 돈을 주는 건가? 그동안 붙들고 있음 이자가 더 붙나? 이런 불평을 들으면서도 상권은 며칠 후에 주었으면 좋겠다고 혼자 엇나가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되자 월급 찾아가라는 방이 돌았다. 모두들 앞을 다투어 경리과로 달려갔지만 상권은 아이한테 도장을 주워 보내고 주겠으면 주고 말겠으면 말라는 배짱으로 앉아있자니 계집아이가 월급 봉투를 갖다준다. 언제나 하듯 상고는 봉투째 주머니에다 놓고 일어섰다. 일어서 문 밖으로 나가다가 문득 이상한 감촉이 손끝에 닿아 있음을 깨달았다. 평시보다도 훨씬 부피가 두터웠던 것만 같다. 그럴 리가 없다고는 생각되면서도 상고는 되돌아와서 봉투를 꺼내보았다. 희한한 일이었다. 상조회 윤주식 조 난이 비어있지 않은가. 상고는 눈을 의심했다. 자식, 오늘은 머리가 돌았군. 생쥐란 별명으로 불리어지는 회계과장의 옹졸한 얼굴이 눈앞에 떠오른다. 10환 한 장을 갖고 발발 떠는 친구이기도 해서 온 사원들의 밉상으로 돌려세우는 친구다. 그 악바리를 골려먹은 것이 무엇보다도 통쾌했다. 제 실수로 그랬으니까 나중에 딴소리를 한대도 소용이 없느니라 했다. 주기에 썼다. 다음 달에 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댈 작정을 하고 도망치듯 밖으로 뛰어나오려니 동료 하나가 어깨를 툭 친다. 월급날의 우울을 고스란히 집으로 가지고 갈 순 없잖아. 막걸리를 하자는 것이다. 속을 트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했다. 2만 원을 고스란히 타고 나니 마치 공돈 같았다. 기분이 좋아서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가며 막걸리를 맥주로 크라운장으로 호기있게 발전을 한 것은 물론이다. 아내한테도 잠자코 있으면 그만이었다. 상권은 상조회비 난에 2만 환을 기입하는 것도 물론 잊지 않았다. 아, 정말 통쾌하다. 주판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 나중에 발견하고서 콩 튀듯 할게라. 뙤약볕에 콩 튀듯 하라지. 오늘이면 다 똥이 될걸? 되뱉으라겠나? 뱉으라면 뱉어주지. 정말 신난다. 신나고 생쥐 녀석 콩 튀듯 할 생각을 하니
통쾌해. 통쾌하거든. 그놈의 이만한 때문에 월급날도 막걸리 한번 마음 놓고 먹지 못해온 울분을 푸는 데는 이만한도 오히려 부족했다. 아, 정말 통쾌한데. 친구가 맞장구를 쳐주는 바람에 정말 이만환을 거의 다 먹어치웠다. 이만환 뭉치에서 남은 돈은 슬쩍 딴 주머니에 집어넣고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건만 상권은 통쾌했다. 아내한테도 떳떳했다. 술 또 많이 자셨구만. 얼마나 썼수 또? 쓰긴 내 돈 한 푼도 안 썼어. 얻어먹었지. 헤어보면 알 것 아냐? 하고 큰 소리를 치며 월급 봉투째 썩 내주면서도 통쾌했다. 이상하게도 아내는 오늘은 아무 말도 없고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돈을 헤어보기도 하고 또 봉투를 들여다보더니만 남편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면서 하는 소리가 욕이었다. 아니 여보, 이런 도둑놈들이 있수? 뭐가 말이야? 아니 글쎄, 그 빚을 지난달까지 다 끊어줬는데 이달 또 2만원을 제했으니 웬일이여요? 이놈들이 우리가 모를 줄 알고 그랬나보. 어김없이 내가 월급 봉투를 차곡차곡 남겨두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꼼짝없이 또 물 뻔하지 않았어? 내 당장 내일 아침에 월급 봉투를 모조리 갖고 가서 망신을 톡톡히 주어야지. 아잉, 날도둑들이야, 날도둑. 상권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생각만 해도 웃긴 것이 상권이가 자기만 야가 빠진 줄 알고서 야근체 하다가 와이프한테 된통 당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권이가 자기 친구 윤조식에게 도장을 빌려주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친구 윤조식이가 회사의 상조에 공금을 빼서 쓴 것인데 그것 때문에 친구는 감옥에 가 있고 상권이는 월급에서 2만원씩 거의 1년 동안이나 월급 차압을 당하게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봉투를 받아보니 이상하네. 먼저 공제되고 받았어야 할 월급이 아니라 2만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월급이었어요. 그래서 상권은 생각했죠. 그 옹졸하게 생긴 회계과장이 실수로 공제란을 비우고 돈을 공제하지 않았구나 싶었던 거예요. 아하, 이렇다면 옳았구나. 그렇다면 나중에 달라면 그때 가서 주면 되고 일단은 공돈이 생겼으니 술이나 마셔야지 하는 계산으로 친구와 함께 막걸리로 시작해서 맥주까지 마시고 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봉투를 떡하니 내놓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공제될 금액은 이미 다 공제가 되어서 이번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네요. 그걸 상권이는 몰랐던 겁니다. 혼자 약 바른 채 하고 아내는 모르겠거니 했는데 아내는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상권이 머리털 뜯기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밌게 들으셨나요? 짧은 꽁트 같은 소설이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무영의 월급날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